그림체 만드셨구나. 잘하셨습니다. 그런 게 이렇게 좀 보통 연습장, 저도 연습장에다가 그림 엄청 많이 그렸는데 그런 건좀 버려지잖아요. 근데 뭔가 좀 책처럼 만든 거는 좀 괜찮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초반에는 아이 지금 글자 익혀 준다고, 글자 알려 준다고 제가 이제 이 아이패드에도 그림 그리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 그리는 걸 바탕으로 뭘막 만들었었어요. 펜이 없네.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PDF 파일로까지도 쉽게 만들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만들어서 얘로 이제 막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거를 노트에다가 옮겨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원 노트였나요? 노트에다가 옮겨서 거기서 PDF 파일로 이제 한 장에 한 장씩을 막 옮긴 다음에 PDF 파일로 딱 출력하면은 PDF 파일이 돼요. 아이패드를 아기에게 사줘야 하나요? 저는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주면은 관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 가까이서 보지 않게끔 자꾸 멀리서 보게끔 하는 거, 즉 시력 관리. 시력 관리 좀 신경 써주고요. 그리고 시력 관리 신경 써주고 또 옆에서 그냥 무한히 주는 게 아니라 옆에서 좀 질문 같은 거좀 해주는 그런 간섭은 좀 필요해요. 저도 제 딸에게 아이패드를 줘서 아이패드를 통해서 얻은 거는 어마어마한 능력, 학습력 이런 거. 부모님들이 일일이 못 해주잖아요. 다 바쁘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 보게끔 유도해주고 좀딱 봤을 때 무익한 거, 유익하지 않은 거 본다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가이드해주고 그리고 옆에서 자꾸 좀 질문해주고 그런 것들을 좀 해주니까 확실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은 아이패드에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통해서 유튜브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컨텐츠가 많잖아요. 뭐 노래 컨텐츠부터 해서 영어. 근데 저는 영어 컨텐츠를 아이가 좀 많이 보게 됐어요. TV는 이틀에 한 번씩 한 시간씩 보여주고 있고요. 뭐 근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명확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시대적으로 이런 전자기기를, TV나 전자기기를 잘 활용하는 그 활용도 하나의 능력인데, 그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부러 막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잘 가이드만 잘 해줄 수 있다면, 잘 알려만 줄수 있다면, 뭐 충분히 보여줘도 시력이랑 뭐 질문 이런 거를 좀 관리해주면 충분히 보여줘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주구장창 보는데요. 주구장창 본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보면서 이제 스스로 절제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아, 그만 볼래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도 이제 그만 봐라는 얘기를 또 하고 스스로 아, 너한 30분 봤어. 너한 40분 본거 같아. 이제 그만 봐. 쉬었다 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딱 절제하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패드를 통해 가지고 영어나 뭐 지식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습득한 것 같아서 6살인데도 거의 뭐 4살 때부터 봤으니까 4살 때부터 이제 많이 보여줬으니까 많이 보여줬어요. 막이막좀 멀리서 보게끔 해가지고 많이 보여줬는데 저는 괜찮다. 물론 이게 이제 보통 아이패드나 이런 전자기기를 보다 보면 자극이 많기 때문에 뇌의 골고루 발달해야 되는 것들이 좀 영향을 끼쳐서 한쪽만 발달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단점이 될수 있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걸 아니까 골고루 발달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되는 거죠. 즉, 아이패드만 보고 아이패드를 안 보는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이패드를 안 하는 시간에 다른 활동들을 같이 해주잖아요. 대화를 한다거나 뭐 게임을 한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 쓰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아이패드만 던져줘가지고 이거 보다가 0, 보는 거 100, 안 보는 거 없는 거 0,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될 거예요, 분명히. 근데 보는 거 100,
안볼때 다른 것도 80, 또 다른 거 80, 이런 식으로 계속 뇌를 계속 균형 있게 자극을 시켜준다면 충분히 보여줘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희 딸도 많이 보여줬는데, 제가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관리를 해주니까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아이고, 아이패드 사서, 네,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히려 이런 것까지도 이제 아이패드랑 또 짝꿍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들을 수 있게끔도 해주고 싶어서 제가 조카가 어렸을 때 잠시 음악을 듣고 이런 걸로 집중해서 딱 듣게끔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집중해서 들으면서 제가 느꼈을 때, 아, 음악을 집중해서 듣는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씩 씌워줬죠. 이거 씌워주면은 진짜 음악의 그 섬세함까지가 다 뇌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 딸한테도 이제 이렇게 좋은 걸 사서 이걸 한 번씩 씌워주면은 더운 거예요. 땀이 많아서, 열이 많거든요. 더워서. 더워서 오래 못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제가 이제 오히려 제가 뭐 게임 같은 거할때 이거 쓰고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좀더 크면, 지금 6살인데 좀더 크면은 나중에 이어폰이나 뭔가 이렇게 귀에다 해서 집중해서 영어라든지 이런 걸좀 들을 수 있게끔 또 그런 환경도 만들어줄 거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녀 교육이 정말 어렵고 중요한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빠 역할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글자 빨리 읽고, 뭐 영어, 외국어 좋아하고 지식이 좀 있는 그런 뭐 5살, 6살 아이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아빠 혹은 할아버지, 그런 분들의 관심과 밀착, 개입, 관리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떻게 수빈이는 잘뭐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잘 하고 있죠. 딸들은 확실히 좀 착한 것 같아요. 딸들은. 제 블로그에서 최근에 사진 좀 찍어 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블로그 업로드도 좀 해놓고 저 블로그가 있다는 사실 모르셨죠? 아셨을라나? 이게 유튜브 하시면서 블로그라든지 네이버 카페 이런 거 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유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블로그에는 결국에는 내 유튜브에 유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유입을 단순히 유튜브 검색 엔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검색되는 거,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기에는 조금은 아쉬워요. 그래서 내 유튜브 채널로 들어올 수 있는 많은 길들을 좀 만들어 둬야 돼요. 딸이라 그런가 습득력, 집중력이 좀 다른 건지. 아니, 1시 50분 잘 따라와 주고 하고자 하네요. 에이미 인사시켜 주는 시간은 없나요? 있죠. 에이미. 에이미. 에이미, 유튜브 친구들이 인사 좀 해달래. 일로 와봐. 아, 지금 엄마가 잠을 자고 있어서. 일로 와봐.
곧 옵니다. 에이미가 옵니다. 이제 에이미 채널도 한번 볼까요? 에이미 채널 우리 또 에이미 팝.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네. 자, 안녕하세요. 자, 인사 안녕. 안녕. 네, 반갑습니다. 왜 잘 부르신다는가요? 보고 싶어서 불렀죠. 아, 손에 무슨 뭐, 문제죠? 손에 뭐예요 이거? 아, 이거 로션. 로션 발랐어요? 네. 에이미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패드를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여러분, 제가 에이미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패드를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친구들도 다른 동생들도 아이패드를 많이 보고 싶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너무 하루 종일 보고 싶대요? 하루 종일 아니요, 그냥 하루 종일 보고 싶은 애들도 있겠죠.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애들 있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혹시 하루 종일 이런 친구들 본 적 있나요? 어떤 친구들요? 하루 종일 아이패드 볼래라는 친구들을 봤나요? 네,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활동하냐면 아이패드, 집에 아이패드가 3개 있었어요. 3개요? 네! 네, 그래서요? 한 개는 엄마 거, 한 개는 아빠 거, 한 개는 아들 거. 네. 그리고 언니는 핸드폰이 있거든요. 근데 같이 살고 있는데 애기도 줄 거예요. 애기. 근데 네. 있었는데 네, 잠깐만요. 서봐요. 갑자기 네. 그 아이패드 계속 봐 친구는 갑자기 아이패드를 계속 보더라요. 엄마가 목욕하자 라고 이제 목욕할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도 계속 봐요 아이패드를?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그 아이패드 계속 봐 친구한테는 말을 안 듣는 애들은 나한테 같이 대화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면 아이패드를 계속 보여줘도 되나요? 아, 안 돼요. 하루 종일 TV 보려는 조카가 있대요. 하루 종일 TV 보면 눈이 아파질 수도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서 눈을 깜빡거려 주세요. 그래서 눈을 깜빡거리면서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런데 왜? 안 그러면 안경 쓰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눈이 안경을 쓰면 불편해져요.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안 보여서 계속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TV를 좀 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아, 그러려면 아이들이랑 같이 안 놀아주고 그러면 아이가 같이 놀아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혼내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말하게 되죠. 엄마의 말을 잘 듣고. 그래요. 네? 자, 수빈이 TV님이 질문을 했어요. 아이패드가 아직 없어요. 아, 없어요? 네. 그러면 사면 되죠. 사면 되나요? 네. 비싸요. 아, 비싸요? 네, 아이패드 얼마인 줄 알아요? 아니요? 50만원이에요. 50만원이면 어느 정도인 줄 알아요? 홈런볼 몇 개? 홈런볼 하나에 1,000원이면 만원에 몇 개예요? 홈런볼 엄청 많이 사 먹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비싸요. 네. 그러면은 에이미가 선물해 줄 거예요? 전 큰 아이패드를 잘 사용하고 작은 아이패드를 줄까요? 자, 이걸 선물로 주세요. 자, 고맙습니다. 저한테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네. 제가 잘 쓸게요. 네. 네. 아이패드는 뭘 좋아해요? 아, 영어를 배워야 하니까 아이패드를 저는 많이 봐요. 아이패드에서 에이미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죠? 영어 말. 영어 마을? 아. 영어 마을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 말. 아, 영어 말. 그죠? 아. 그 중에서 바다나무 있죠? 바다나무 네. 잉글리시. 그리고 또 바다나무가 있어요. 리틀 엔젤. 리틀 엔젤? 어. What's that? 그거 어, 리틀 엔젤. 와, 이거 리틀 엔젤이구나. 널스 라임스 키드 송. 어, 이거 재밌어. 이거 재밌어요. 네. 네. 리틀 엔젤 이것도 추천하네요. 네. 정말 재밌어 보이네요. 네. 그럼 이거를 하루 종일 보나요? 아, 아니요. 페퍼피그도 네. 봅니다. 페퍼피그. 네. 네. 아세요 페퍼피그를? 그렇죠. 알죠. 설명 고마웠어요, 에이미. 네. Lovely, you are so lovely. 네. 사랑 듬뿍 받은 아이로 자라고 있어서 예뻐요. 아, 고맙습니다 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페퍼피그. 페퍼피그도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영국 애니메이션인데 되게 또 어 혹시 티타임고 봤나요? 티타임고? 아 타이탄 타이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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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탄고도 최근에 좋아하게 된 애니메이션이죠. 그리고 트루 your best favorite animation 트루 트루 트루와 트루 레인보우 킹덤. 레인보우 킹덤. True and the Rainbow Kingdom. True and the Rainbow Kingdom. 이거 좋아하죠? 네. 네. 또 저한테 저만 나이 그 박사님 알아요? 네, 친구 있죠. 네. 걔 박사님은 헬로카봇 헬로카봇. 헬로카봇이랑 카봇도 좋아요. 그렇군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 가시고요. 또 이따 또 놀러 올게요. 또 이따가 또 만나요. 네, 알겠어요. 바이바이. 네. 빨리. 네, 노래 한 곡 하고 갈래요? 아니요. 이따 오세요. 네. 못 가요. 이따 또 만나요. 아, 이따가 블록해야 하니까 저기에서 만나요. 알겠어요. 여러분, 갈게요. 하나, 둘, 셋. 우와, 바람처럼 사라졌네. 하나, 둘, 셋! 또 나타났네. 어때요? 저한테 맛을. 아, 정말 신기하네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박수 치면 사라지지가 않나요? 네,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자주 박수 치면 네. 안 사라지나요? 네? 바이바이 했어요. 빠빠. 자, 여러분들도 하나, 둘, 셋! 아유, 귀 아파. 잘 가요. 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들, 유튜브나 이런 것들, 영상들도 보면서 아이들이 요즘에는 이거 막 고르고 하는 걸 엄청 뭐 한 두세 살부터 막 하잖아요. 두세 살부터 확대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 시대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좀 더 이게 학습적이고 생산적인 걸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림 그리는 것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애플 펜슬로 하나, 둘 그런 것도 막 하죠. 에미 저기 TV 앞에 애플 펜슬도 좀 갖다 줘 아빠. 아 알겠어. 갖다 줘요. 아 박수 치지 마. 있어? 여기서 우리 에이미가 이제 그림 그리는 시간을 에이미의 아이패드 가져와. 에이미 아이패드. 여기다 할 거야? 응. 이거 지금 배터리가 많이 없는데. 에이미 거 가져가. 아. 사실 저희는 아이패드가 두 개, 세 개 있었다가 하나 큰 거는 좀 처분하고 지금 또 두 개가 있어요. 아빠가 이런 거를 많이 제이?
빼줘. 알았어. 이게 이거도 우리한테. 이거를 충전시키려고? 응. 최근에는 요거 드론도 있어요. 스카이넷 드론. 스카이넷 드론. 이것도 재밌어요. 네. 이거 날려볼까요? 아 아직이야. 여기서 날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쪼가요. 안 켰어. 빨리 에이미 아이패드 가져와봐. 이걸로 아 이걸로 한다고? 네. 이거 하려면 또 열 잡아잖아. 또 막상 이렇게 한 번씩 딸이랑 방송을 했었는데 이 아이들 좋아하니까 자꾸 와서 옆에 앉으려고 하네요. 자 우리 에이미의 그림 시간 되겠습니다. 옆에서 그래서 그리세요. 이렇게 전자 아니 그렇게 소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자 기기들이나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린데도 이렇게 눕혀놓고 그려. 이렇게 하면 불편해. 불편해? 그렇게 그리고 하는 그런 능력도 이제는 좀 필요한 시대인 것 같고 잘 하더라고요. 또 좋아 재밌잖아요. 자 오후에 뭐 음악 소리나 제 목소리나 뭐 어떻게 잘 균형 있게 잘 들리시죠? 제가 나름대로 저작권 없는 음악들 좀 선정해 놓고. 제가 얘기할 때 배경음악으로 좀 끌려고 하고 있어요. 네, 틀려고. 네, 옆에서 지금 그리고 있어요. 옆에서. 하하하, 너 잘 그려야지. 이제는 그리는 게 단순하게 그린다기보다는 좀 더 복합적으로 막 표현하면서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그린다기보다 뭔가 활동력의 활동과 뭐 고민이 담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지금 계속 그리고 있잖아요. 심지어 지금 색칠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중간 한번 보여주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친구랑 달리기 경주하고 있는데 지금 집 앞에서 근데 친구도 안 따라와갖고 이미 이렇게 일자로 넓혀져 있는 거야. 아 그래요. 꼬마야. 또 계속 그려줘. 아, 당신이 여러분들이 제 아빠랑 저 말하면 좋겠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빠랑 얘기하는 동안 그려보세요. 네.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또 오후에 라이브니까 네, 뛰어가요. 또 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와 함께 하게 된 책들입니다. 초등 자존감을 높여주는 영어 공부법. Amy, do you like English? Yeah. 이제 영어를 좋아해요. 유튜브의 힘인 것 같아요. 영어를 좋아하는 거. 영재 독서법. Do you like books? Yep. Okay. But do you doesn't like the books? I like books, but I don't have enough time to read the book. How about you? I have a type of book. You have enough time? Yeah. But you are not reading a book a lot. You always watch YouTube and iPad. It's secret. Okay, okay. Don't tell anyone. Okay. I understand. What? Do you know what understand? What? Sand? Do you know understand? Yeah, I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Yes, I do. But YouTube channel, YouTube friends, do you understand? Yes, we are. But 그렇죠.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한데 대부분 아빠가 착한 비리님처럼 해주지 못해요. 정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빠도 퇴근 후 집에 오면 밤 11시라. 맞아요. 정말 아빠들이 바쁘죠. 요즘같이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바쁩니다. 그래서 모두가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무언가가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공부도 해야 되는 거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즉 경제적 자유죠. 경제적 자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목표였어요. 경제적 자유. 좀 이런 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빨리 나는 가정의 가족의 내 자식들과 내 자녀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가져야 되는 거는 경제적 자유인데 그럼 경제력이잖아요. 돈이잖아요. 지금도 이 나이를 먹어서도 계속 저는 그렇게 추구를 해요. 아직도 향해서 가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튜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도전하는 것 중 도전했고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뭐 책 같은 것도 그러니까 정식적인 어떤 회사원으로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강의를 한다거나 기회가 있으면 강의도 하고 뭐 책에 대한 것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쓴 아빠, 어떡해? 책들이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줘? 배경 색상이 중요한 거죠. 자, 색칠한 것도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색칠한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 컬러에 대한 감각도 이렇게 좀 해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너 옆에 친구들이나 또 안 그래? 여기 옆에. 옆에 뭐? 배경색상. 배경색상을 좀 바꾸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경 색상을 조금만 바꿔주면 돼. 이런 식으로 노란색이나 파란색. 근데 혹시 이거 다른 친구도 움직이게. 다른 옆에 또 다른 친구도 그릴 거야? 어떻게 말해봐. 어떻게 해줄까? 이거 친구들이 움직이게. 이건 움직이는 거는 아닌데 움직이는 건 다른 그림인데 다른 그림. 이렇게 그때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거는 이게 아니라 여기 다른 거에서 움직인답니다. 그거는 플리파클립 여기 있죠. 야 이거 오랜만에 한다 그죠? 플리파클립.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에는 되게 다양한 플리파클립 되게 다양한 그것들 있잖아요. 자 오케이. 이건 플리파클립인데 움직이는 그림이에요. 움직이는 그림도 얘가 이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배경 다른 어플이에요. 다른 어플인데 이렇게 배경이 있는 것에다가 얘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나중에 움직이는 것까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자제품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좀 스스로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거. 자, 어쨌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 자유. 이런 걸 통해야지 가족들과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의미 있고 생산적으로 좀 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정말 드물죠. 없죠. 없는데 이제 그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뭐 유튜브를 보고 책을 보고 하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는 집에서도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해야 되는 시대구나. 도전해야 되는 시대인 거죠. 저 역시도 지금 5월 중순에 네이버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하나 또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전에 뭐 많은 미팅을 하면서 그 뭐지? 과일 같은 거를 스마트 스토어에서 파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다가 계속 생각을 해도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좀 멈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가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차라리 우리 에이미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에이미몰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어서 거기서 저랑 알고 있는 많은 업체들 그 제품들도 이제 등록하고 제가 이제 팔 수 있게끔 한번 해보는 도전을 해볼 겁니다. 지금 제가 한 도전들 참 많죠. 연예인 했던 것도 도전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책을 써본 거, 강의하는 거, 학원에서 학원 운영하면서 학원은 보통 저녁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낮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서 저녁에 활용해서 이렇게 좀 해본 것들 그리고 지금 미디어로 촬영하고 되게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거 음식 먹으면서 촬영하고 좋은 거 체험하면서 촬영하고 그런 식으로 되게 삶의 질을 조금 뭐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삶을 누리면서 뭔가를 해보는 거 그런 것 쪽으로 계속 목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고정적인 수입이 없지 않냐 그걸 만들어내는 게 어렵지 않냐 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수입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면서 계속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뭐 저도 벌고 와이프도 벌고 저도 뭐 강의도 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투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면서 수익을 계속 추구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아둥바둥 가고 있는데 그거의 정착지이자 목적지는 결국에 경제적 자유라는 거죠. 경제적 자유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는 모르겠어요. 남자라도 몰라도 저는 경제적 자유를 잡아 땡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지금도 계속. Are you finished? No! 자 중간에 한번 보자. 아니, 중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지금 만든 건데 자 이렇게 그림이 혼자 사람 움직여요. 멈춰주세요. 잠깐만요. 좀만 더 보여주고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으로 이런 것들도 이제 아이패드나 이런 걸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6살인데 이렇게 막 습득해가지고 뭔 지금 혼자 막 하잖아요. 그런 게 그런 사고력을 만들어주려고 제가 되게 애를 쓰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 감사하죠. 저도.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이제 보통 우리가 영어 단어 같은 거를 외우잖아요. 영어 단어 같은 걸 외울 때 어떻게 한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한 21번 정도를 잊어버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단어를 한 21번 정도를 잊어버려야지 그 단어가 내 단어로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떤 한 능력치를 좀 주려고 할 때 어떤 행동의 뭐 그거를 행동의 어떤 방향성을 인지시키려고 할 때 한 번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를 가까이서 보지 마 라고 한다면 한 번 말하면 얘가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 잠깐 하지만은 가까이서 보지 마 이거를 21번 이상 21일 넘어서 와우. 보통 하나의 습관이나 어떤 자세적인 태도적인 반영이 되려고 한다면은 한 60일 정도까지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자, 요 정도. 내 아이패드 돌려줘. 알겠어. 자, 이렇게 그려서 에이미가 스스로 이 정도 그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때요? 꼭 더 컬. 좋아요? 네. 또 이름 정하고 배경 선택하세요. 선택했나요? 네. 그리고 그게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초당 저기 또 그려보세요. 네. 또 이제 새로운 데다 또 다시 그려보겠다고 합니다.
확실히 갤럭시 탭 이런 거를 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이패드, 저는 애플 매니아. 여기 보면 지금 노트북 애플, 아이패드 애플 아 이것도 제 서브 폰인데 아이폰 6s 플러스. 그다음에 이거는 제 메인 폰인데 아이폰 XS. 아이패드, 저기도 아이패드, 또 아까 헤드폰도 애플, 또 이거 또 애플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잘 쓰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애플을 추천합니다. 아이패드 이게 만약에 자 지금 또 이제 우리 수빈이 TV님이 고민을 하실 수 있으니까 애플 제품을 사려고 할때 이거를 중고로 그 지역에 뭐 당근 카페 뭐 직거래 하는 거 있잖아요. 지역마다 직거래 중고 장터가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 가지고 중고로 시작하세요. 그런데 중고로 어떤 것부터 시작하냐면은 일단 또 채팅방에다 해드려야겠다. 아이패드 미니 5 혹은 애플 6세대 아이패드. 이게 이제 종류가 좀 아이패드 좀 달라서 요 정도로 아이패드 미니 5 미니 5 이상, 지금 5니까 5 혹은 아이패드 6세대 이상 요걸 사시면 나중에 이제 펜도 한10 몇만 원 하는데 펜까지 샀을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고로 사시면은 한 3, 40이면 살수 있지 않을까? 4, 50, 4, 50 정도 아마 새 것도 5, 60이에요. 새 것도 5, 60. 그러니까 이거 지역 장터 잘 찾아보시고 혹은 이제 어떤 좋은 날, 좋은 의미로 구입하셔도 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등 자존감을 높여주는 영어 공부법. 더 빠르고 더 새롭고 더 재미있게. 아이들과 영어로 질문하고 답하는 게임을 했다. 언뜻 들어보면 그것은 우리 때도 했던 것 아닌가 싶겠지만, 이번에는 대답하는 대상이 컴퓨터 인공지능이다. 동물 이름을 맞추는 스무고개 게임이었는데, 스무고개. 제가 또, 맞아요. 아이들이 결국 이 사고력이 좋아지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랑 스무고개를 많이 하면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에이미, 아빠가 생각한 거 맞춰봐. 생각했어. 맞춰봐. 사람인가요, 동물인가요, 좀 크게 말해줄래요? 식물인가요? 사람인가요, 동물인가요, 식물인가요? 이거는 사람도 동물도 아니고요, 식물도 아니에요. 책에서 나오는 건가요? 책에서도 나오고 우리 눈앞에도 있어요. 근데 안 보여? 지금 잘 보여요. 아. 기계 같은 거예요. 컴퓨터? 아니요, 컴퓨터는 아니에요. 혹시 네. 당신 컴퓨터 바로 옆에 있나요? 네, 컴퓨터 근처에 있어요. 하얀색이요? 아니요, 검은색인데요. 지금 우리 화면에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맞춰보세요. 제가 생각한 거를 맞추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되게 좋아요. 뭘까요? 핸드폰 아닙니다. 키보드 아닙니다. 책상 위에 있습니다. 여기 앞에 지금 있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 안에도 있어요. 보여요. 검은색이에요. 뭘까요? 모자?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소리를 잘 받아들여서 전달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노래 부를 때도 말할 때도 필요한 거예요. 뭘까요? 맞춰보세요. 뭘까요? 제가 가져올게. 이걸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돼요. 어디 갔어? 모자 난 여기로.
부서진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만 타고 살. 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마이크 정답 맞췄어요. 유튜브 친구가 맞췄어요. 마이크 정답은 마이크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거는 아이들이랑 집에서도 이거 스무고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되게 좋아요. 스무고개 해보세요. 모자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또 아빠의 반응은 비슷하네. 네, 비슷하죠. 아,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질문을 하고 맞추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나는 친구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멀리 바라보고 지쳐갈 때면 이 이야기를 해주곤 한다. 멀리 보지 말고 지금 당장 이거 딱 세 장만 푸는 거야. 모르는 단어 딱 30개만 적어보자. 지금은 이것만 해보자. 그죠? 지금 바로 이 시간 아주 작은 목표에 집중하고 도전하는 거. 네네, 가보세요. 네, 잠깐 PD님, 저 이제 나가봐야 해요. 수빈이가 기다리는 한 게 끝났어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안녕. 안녕, 인사해줘.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말을 해줘야지. 굿바이. See you. See you. Goodbye. See you next time. 네. 자, 저는 계속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제 엄마도 깨워야겠어요, 참. 그러세요. 하나, 둘, 셋. 아유, 박수 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동시 시청자 수 지금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동시 시청자 수 4명, 그 중에 한 명은 전 것 같고요. 좋아요 수 2개 이렇게 있었고요. 이제 뭐 특별히 왔다 갔다 하신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아직까지 이제 팬층을 더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분석. 네. 지금 2시 20분. 네. 자, 이런 식으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오후 좋은 시간 되